สวัสดีครับสวัสดีค่ะ I just booked maybe 3 hours ago walking street out 보이네 Nice 대박 이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시간은 태국 시간으로 22일 일요일 오후 7시 10분 하루에 3만원 나쁘지 않네 그리고 이 영상을 촬영한 시간은 태국 시간으로 21일 토요일 오후 10시경 4개 채널에 올린 영상 수가 한 달간 90개를 넘을 만큼 공장장처럼 일하고 있는 미노스 이미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고 일제히 나를 향하는 아지매들의 설레는 표정들 나는 똥 씹은 표정이었지 아무튼 오늘은 어제 오려고 했던 파타야를 오는 바람에 평소보다 일을 못한 관계로 백팩 하나 메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밥 먹으러 가기 전에 후딱 만드는 중이야 이제는 밥 먹듯이 다니는 소이 카우보이라 특별한 감흥은 없지만 혹시라도 이곳 분위기가 궁금한 모쏠들을 위해 한 바퀴 돌아볼까 해 물론 채널의 주제인 문화, 역사, 경제 등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양해 바랄게 중국인처럼 생긴 한국인일지 모르니 입은 간지럽지만 쓸데없는 개드립은 삼가하는 중이야 이곳 소이 카우보이는 유흥가 치고는 일반 현지인들이 거부감 없이 들락날락하는 곳으로 소이가 골목을 뜻하듯 아송역 근처에 위치해서 직장인 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곳을 통과하며 점심시간부터 저녁 7시 8시까지는 일반 노점상들이 근처 직장인을 대상으로 길거리 음식을 팔고 있어 그 와중에 도착한 소이 카우보이 입구 입구나 출구나 따로 구분은 없기에 그냥 그렇게 부른 거야 골목길의 길이는 대략 150m밖에 안 되지만 각각의 가게마다 다른 컨셉의 복장을 하고 있기에 마치 흥겨운 축제에 온 듯한 기분이 들게 하지 가게 내부에서의 촬영은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길거리에서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 분위기야 여러 가게들을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여성들의 미모는 바카라가 가장 우수하다고 하며 그 때문인지 콧대도 높고 술값 및 레이디 드링크 가격도 다른 곳보다 더 높게 받고 있다고 해 또한 경쟁 관계인 나나 프라자와는 달리 레이디보이의 비율이 낮으며 특정 가게 몇 군데만 레이디보이 컨셉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사실 이곳은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지역이 아니기에 굳이 슬로우 모션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 I love YouTube 이곳의 큰 손은 일본인이기에 대부분의 가게는 일본어 패치가 장착된 인재들이 포진해 있어 성에 대해 상스럽고 문란한 것으로 치부하고 언급하는 것조차 터부시하며 앞에선 선비님처럼 고상한 척하고 뒤로는 온갖 추잡한 짓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태국은 우리 기준의 추잡함을 인간의 본능으로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이며 이곳에서 일하는 게 꼭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굳이 숨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이들을 존중하는 분위기야 이런 자유분방함은 외국의 여자 관광객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즐기게 하는 분위기지 또 오지랖 넓게 나불대다 보니 어느새 골목 끝에 도착 이제 핸드폰 충전도 끝나서 밥 먹으러 나가야 하니 설명은 여기까지만 할게
Crap. Noel 다 지고, 씨. 노을 찍으러 왔는데.